5학년 아름다움을 담은 조형원리 자연을 주제로 테셀레이션 만들기 테셀레이션이란 같은 모양의 조각들을 서로 겹치거나 틈이 생기지 않게 늘어놓아 평면이나 공간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거리의 보도블록, 욕실의 타일바닥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물로는 도화지, 마분지, 색종이, 네임펜, 가위, 그리고 풀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색의 색종이를 4등분합니다. 선을 따라 가위로 오려서 원하는 색을 원하는 개수만큼 준비합니다. 오린 색종이와 같은 크기의 마분지를 준비합니다. 이 마분지는 우리가 만들 테셀레이션의 도안이 됩니다. 마분지에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리고 선을 따라 오립니다. 도안을 색종이에 대고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색종이를 오리고 오린 부분을 새롭게 배치합니다. 풀을 이용하여 도화지에 고정시킵니다. 두 번째 색종이를 오려서 배치할 곳을 정한 후에 풀을 이용해 붙입니다. 원하는 만큼의 테셀레이션이 완성되면 네임펜을 이용하여 개성있게 꾸밉니다. 나만의 테셀레이션 완성! 이제 그럼 테셀레이션을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알아볼까요?